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의코 최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이크업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시대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었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적으로 중에 하나로 선정된 게 바로 메이크업 무브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메이크업 무브먼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 메이크업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이런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가 국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메이크업 무브먼트로 잡아봤는데요. 메이크업 무브먼트라는 단어는 2015년도에 가장 주목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이크업 무브먼트는 메이커 운동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재미난 표현이죠. 메이커를 일반인들한테 물어볼 경우, 남자들한테 메이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벤츠, BMW 이런 식으로, 뭐, 신발이나 자동차 메이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한테 메이커가 뭐냐? 물어보면, 뭐, 샤넬, 구찌, 뭐, 이런 식의 명품 메이커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메이커라고 하는 부르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없는 기발한 제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이런 메이커들은 주로 어떤 도구를 썼냐면 뭐 망치나 톱 같은 거, 나무를 이용해서 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상, 의자 같은 거를 만들거나 또는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거나 뭐 이런 소소한 제품들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런 메이커들한테 새로운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최근에 IT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도구를 주어주게 됐는데요. 이 새로운 도구가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IT 하드웨어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여기에 3D 프린터가 바로 이 메이커들이 할수 있는 영역을 확 넓혀줬죠. 3D 프린터, 스캐너 뭐 등등등이 메이커들한테 새롭게 주어진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바로 커뮤니티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모바일 스마트폰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가장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 즉 SNS 관련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메이커의 이 커뮤니티 문화는 오픈소스 문화와 접목돼서 아주 다양한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 나오면 커뮤니티 문화를 통해서 쉽게 그 질문의 해결책을 찾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픈소스에 관련된 도구들을 이용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제품을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자기가 좋아서 만든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은데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자금 통로로 언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받아내서 제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중에 일부 제품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다시 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조이 후디라는 메이커인데요. 그 마시멜로 대포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친구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열렸던 사이언스 페어에 참가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는 작은 꼬마가 바로 이 조이 후디의 어릴 적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중학생하고 어울려서 재미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고요. 이런 조이 후디가 지금 인텔의 최연소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구글에서 이렇게 인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형태의 기술 흐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직업 발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백악관에서 이렇게 메이커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화이트하우스에 메이커 페어라고 하는 이런 URL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동영상이죠. 메이커 무브먼트는 미국에서는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신산업
관련된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서 기존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붕괴한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잡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커 무브먼트죠. 이 메이커 무브먼트의 핵심은 앞으로 벌어질 신산업, 즉 사물 인터넷 시대에 벌어질 다양한 도메인에서 기술과의 기술이 융합되고 여기에 직접 소비자가 개발자가 돼서 참여하는 이런 전통적인 DIY 문화하고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하는 게 바로 미국의 메이커 무브먼트의 핵심이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렇게 서서히 일어났던 오픈소스 하드웨어 문화가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가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메이커 무브먼트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후원하는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최첨단 IT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MS 등등이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 관련돼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아주 깊숙하게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과 새로운 형태의 직업 교육 측면에서 메이커 무브먼트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메이커 무브먼트 활성화 축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고요. 여기에 중국의 고유한 산자이 문화, 일종의 베끼는 문화죠. 이 카피캣을 잘 만드는 그런 산자이 문화하고 이 메이커 무브먼트의 오픈소스 정책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IoT 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메이커 무브먼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메이커 페어 행사인 심천 행사들이 이제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나 또는 기관에서 다양한 메이커 관련된 육성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유럽에서도 국가별로 다양한 소프트 교육 연계와 발맞추어서 이 메이커 무브먼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DIY 또는 DIT로 불리는 이러한 어떤 스스로 만드는 문화하고 결합이 돼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어린 나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로 대변되는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어린 친구들부터 가르쳐서 앞으로 성장해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회에 노출됐을 때 적응력을 키우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키우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가 당장 독일의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커스페이스부터 다양한 어떤 이런 메이커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오타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런 문화하고 메이커 무브먼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기전자산업에 관련된 세계적인 경쟁력과 여기에 그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대변되는 문화산업 콘텐츠 그리고 로봇기술과 접목된 메이커 무브먼트 운동이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커 무브먼트 딱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림 중에 한 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슈퍼컴퓨터입니다. 64개 라즈베리 파이를 레고 블록과 랜 케이블로 연결해서 그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 있는 꼬마가 6살짜리 꼬마가 여기 보이시는 이 링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6살짜리 꼬마 눈높이로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일종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방법 A부터 G까지 만드는 방법이 6살짜리 눈높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 옆에 있는 이 친구 아버지가 이제 IT 쪽에 유명한 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런 거를 뭐 떠나서 메이커라고 하는 거, 메이커 무브먼트가 지향하는 방법은 아주 어린 친구가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기술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 저전력 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 소모도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레고 블록을 걷어내고 라즈베리파이 25불짜리 보드만 교체해주면 바로 그 수리를 할수 있죠. 그래서 저렴한 비용 때문에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작은 노트북은 세상에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노트북이죠. 예전에 이렇게 미니 컴퓨터를 구매하려면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던 또는 쇼핑몰 상가에 직접 가서 발로 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야 됐죠. 그게 찾았는데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제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노트북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과 비슷한 걸 찾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 라즈베리 파이를 썼고 이보드 같은 경우엔 그리고 3D 프린터로 이렇게 케이스를 찍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노트북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방법도 역시 이 URL을 가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는 그 실비아라고 하는 그 꼬마가 있는데요. 이 옆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출연하고 있죠. 실비아는 워터컬러봇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공부를. 근데 이 실비아라는 친구가 좀 독특해서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면 대신 기계가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엄마 아빠한테 제시를 했죠. 그랬더니 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안 한다 그렇게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비아 엄마 아빠는 그거 쉽게 만들 수 있어. 뭐 그거 그냥 나무 자르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이용해서 만들면 돼 하면서 직접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제품을 워터컬러봇이라는 이름으로 주위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아,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실비아 가족은 그 킥스타트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이 제품을 올리게 됐고요. 실제 상용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자금을 얻게 됩니다. 그 1억이라는 큰 돈을 얻었고 이 돈을 바탕으로 제품화를 성공시켜서 현재 워터컬러봇이라는 사이트에서 295불의 가격에 전 세계에 판매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죠. 즉, 그냥 그 학교를 다니는 꼬마가 자기만의 상상을 현실로 되게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고, 즉, 재미가 돈이 되는 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현재 메이커 무브먼트의 시대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까 그 조이오디하고 마찬가지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스타로 만들어준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는 실비아 토드라고 하는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 통해서 아주 다양한 메이커 확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메이커라고 하는 게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새로운 자금 공급원으로 현재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표적인 사이트가 그 미국의 킥스타터, 그 다음에 유럽의 인디고고, 그 다음에 그 2015년에 파산을 하긴 했지만, 아쉽게 파산하긴 했지만,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제품 제조하는 쿼키닷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에 크라우드 펀딩법이 통과가 됐고요, 국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와디즈 같은 여러 개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르게 이 펀딩 금액은 크진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 채널에서 재미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투스브러쉬라고 하는 제품은 그 스마트폰하고 칫솔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칫솔질 하는 정보가 스마트폰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이말안 듣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죠.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칫솔질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거짓말을 하더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칫솔질 하는 거를 잘할 수 있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이 저거 괜찮다라고 호응을 해줬고 여기에 자극받아서 이걸 실제 만들어 보자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제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스브러쉬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이 MWC라고 해서 해마다 연초에 2월 달에, 뭐 2월 달에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최첨단 ICT 기업들, 즉전 세계 정보통신 기업들이 나오는 전시회에
미래를 대변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변하는 제품으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스 브러쉬는 100불이 넘는 가격에 상당히 많이 팔리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에그마인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그마인드는 지금 계란이 들어있는 냉장고에 있는 계란 넣는 틀인데요. 이 냉장고에 계란이 있는 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쿼키닷컴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에그마인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심플하죠. 에그마인드라는 거는 뭐 마트에 갔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 계란이 남아있나? 남아있는데 또 사면 손해 아닌가? 뭐 이런 그 니즈를 갖는 메이커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을 기획을 하게 됐고 실제 쿼키닷컴을 통해서 양산되는 제품을 만들어줬습니다. 70불의 가격에 판매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물론 투스브러쉬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는 제품이지만 기존에 자기가 필요해서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제품이 실제 제품화돼서 시장에 출시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 생태계하고 현재 메이커 무브먼트가 만들어낼 새로운 제품 생태계의 차이점입니다. 창조경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메이커라고 하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3D 프린터, 오픈소스 하드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전국에 깔려있는 무한상상실, 뭐 시제품 제작소, 뭐 여러가지 공간, 열려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또는 소셜 펀딩으로 얘기되는 새로운 시장 검증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중에 상품화, 제품화에서 성공하는 제품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현재 메이커 무브먼트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역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고요.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새로운 직업 교육,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교육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 무브먼트에 대한 그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메이커 무브먼트는 바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에서 많은 제품들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주요 통로로 이렇게 생각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서 이 메이커 무브먼트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다양한 활동이 지금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실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메이커 무브먼트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흐름이 지향하는 미래 산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